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iMac 램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Mac 구입하실 때 이제 사양을 선택을 하잖아요. CPU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뭐 하드디스크, 아니면 SSD, 아니면 퓨전 드라이브 이런 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램 많은 사람들이 추가를 안 해요. 구입할 때. 왜냐면은 애플에서 정한 가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도 2018년도 초반에 iMac을 구매를 할때 SSD는 512GB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CPU도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근데 램은 그냥 기본 8GB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자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지금 16GB 램을 샀는데요. 얘한 7만 원 정도대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애플 홈페이지에서 16GB를 추가하려고 하면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iMac 구매하시는 분들은 램 업그레이드만큼은 자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램은 노트북 램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Mac에 어떤 램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애플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그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스펙을 보면은 PC4 2400, 패리티 없음 260핀, 2400MHz DDR4 SD램 이렇게 나왔습니다. 메모리 구입하실 때이 사양을 기억을 하셨다가 같은 사양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바로 램 업그레이드를 해볼게요. 현재 제 iMac 시스템 사양을 보면은 메모리가 8GB 설치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기가, 4기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슬롯 두 개는 비어 있다고 나오는데 한번 제가 메모리를 추가 장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하나 보여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펜 끝으로 눌러주시면은 이 위쪽에 램 커버가 열립니다.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열린 거 보이시죠? 이 뚜껑 뒤쪽에 보면은 메모리를 어떻게 넣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하얀 거 보이시죠? 하얀 게 양옆에 있는데 양옆으로 얘를 잡아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넣을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메모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쑥 밀어서 넣으면 되고요. 다시 얘를 안에 걸어주면은 메모리 장착 완료입니다. 총 메모리 슬롯 4개인데 지금 3개가 차 있어요. 2개는 기존에 4기가, 4기가고 하나는 최근에 추가한 16GB 램입니다. 다시 뚜껑을 덮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커버는 잘 닫혔고요. 다시 iMac을 부팅해가지고 램이 잘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럼 바로 확인해 볼게요. 메모리. 네, 16기가가 정확히 잘 인식이 됐고요. 그동안 뭐 파이널 컷 쓰면서 렌더링 에러도 나고 그 외에 버벅임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더 iMac의 성능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저처럼 조금 램이 부족해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은 간편하게 램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는 램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